나의 가는 길에 거센바람 보라초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 두선덥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흔들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써주세요. 너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너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너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보내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바로 써주세요. 예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불신 받아 하시고 불결 위로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수 있다 하시니 이름만 이름만 능력이다 하시네. 이름만 이름만 능력이다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오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여가 십자가를 지나가시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희생만 희생만 능력이다 하시니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기도만 기도만 능력이다 하시네. 기도만 기도만 능력이다 하시네. 예수 십자가에 이르러서 그대는 쉽게 여긴다. 더럽고 죄에 안으면 그대는 참 오지하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의 구속이 거룩하다. 마음 속에 여는 아직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밭을 얻느라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픈 때나 그대 들기 그대 십자가 붙들고 간다.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다.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하고 생존에 드러날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대본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거야. 눈보다 보이게 씻어라 예수의 복을 내게 씻기어 속에 시시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을 본인이 생각할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생활이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어쩌면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잘 교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실패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고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가지 금기 단어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말씀하시기를 무슨 염려가 생겼던 아무리 큰 어려움이 또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우린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이 마감된 것은 아닙니다. 진행형을 우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오늘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말해서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66권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께 선포될 때에 분명한 것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살면 반드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열려지는 홍해바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홍해바다 같은 것들이 반드시 길이 열려지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본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며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당신은 오늘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증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40주야를 처음 하나님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났던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가운데 3대 성물이 있습니다.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궤라고 말하며 언약궤라고 말하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었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법궤라고 말합니다. 정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물 중에 성물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7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 제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을 제단에 받쳐서 불로 태워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디냐면 번제단이라는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성물 중에 성물은 어떤 것이냐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이즈를 그리고 모양을 여러 가지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이 제단에 노소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노소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불 시리즈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불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불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뜨거워집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둠의 곳에는 사라져버립니다. 조각목은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이 조각목은 오늘날 우리나라 나무로 이야기한다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쓸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를 이야기를 한다면 레바논에 백향목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지어졌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백향목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또 잣나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잣나무는 노아 방주 때에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잣나무를 가지고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시만 잔뜩 돋아났습니다. 나무 중에 가장 볼품 없습니다. 마음대로 뒤틀어져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위로 밑으로 다 뻗었습니다. 뒤틀어져 있고 가지가 사방 구부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사막지대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은 사막 한가운데 여기저기 한두 그루씩 더문더문 자랍니다.
세찬 모래의 열풍 속에 모래바람을 맞을 때에 이 아카시아나무는 껍질이 닳아서 벗겨져 있습니다. 먼지만 잔뜩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도단한 것은 가시밖에만 도단한 것이 없습니다. 인적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가도 이 아카시아나무 조각목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를 내버려 두시고 하필이면 사막 한가운데 여기저기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가장 볼품없는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영적 사건으로 보았더니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사람으로 의미한다면 내 모습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성격이 뒤틀려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도단한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면 전부 상처받습니다. 전부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남에게 한 번도 위로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전부 가슴 아픈 마음에 상처주는 대못 박는 이러한 소리들만 늘 해왔습니다. 혈기가 그리고 아집이 그리고 성격이 대단히 난폭한 자신의 불만이 가득 차있는 이러한 사람의 술에서는 나오는 것이란 독설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카시나무 같은 조각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쓸만한 제목이 못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쓸모없는 조각무 버려진 광야에 버려져 버린 이런 나무 조각목 아카시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실 때 어떤 사람을 서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서는 사람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를 택하사.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전한 것을 택하사 멸시한 것을 택하사 없는 것을 택하사.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잘나서 주님 앞에 선택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습을 볼 때는 너는 미련한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미련했냐면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미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조금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10년, 20년 경륜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시험드는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에 예수밖에 살아간 사람들 그때의 모습은 너무나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단히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멸시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시당합니다.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는 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실상은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다 내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든 너는 천한 자를 할지라도 너는 약한 자를 할지라도 네가 멸시받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말씀합니다. 마치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택하여 하나님이 제목 서시듯이 하나님 일꾼 삼으시듯이 하나님 성물 되게 하시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오늘 여러분 서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번제단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면 재물을 잡아서 이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 번제단의 목적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은 늘 희생제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늘 그곳에는 짐승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이 제단이 올려진 짐승은 갈기갈기 찢어진 짐승입니다. 내장이 다 보이고 가슴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태웁니다.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복음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한 가지 해석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에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느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약 1500년 역사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은 39권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 내게 대하여 전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모세가 기록했던 내용인데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예언적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말씀을 이어서 4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얼굴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겨지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예수가 없으면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는 마사키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로 구약을 보았더니 수근이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번제단들은 조각목 같은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성물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너를 번제단 만들 때 너를 성물로 택했는데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희생제물이 있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희생제물이 누굽니까? 번제단에 올려지는 희생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희생제물 자신 때문에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 죽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희생제물은 죄 없이 태워져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번제단에 올려지는 이 희생제물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태워져서 죽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 마음이 내 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따라하세요.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은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제단에 죽은 희생 제물이 있듯이 오늘 내게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 내려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번제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에 불 떨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십니까? 번제단만 있다고 혹시 불 내려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물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생 나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신다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번제단의 불이 떨어지는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천재가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류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은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세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밤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가장 축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바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멜빵을 할까? 그러면 이게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야?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과연 번제문이 불 떨어질까요? 성경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의 불이 임해버립니다. 내게 번제물 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 내 마음 성전에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불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로 번제단에 저단의 번제물에게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번제단이 되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나의 인생에 초라한 조각목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성물이 되어올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몸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오늘 내 성전된 내 몸속에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불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번제물을 드려졌을 때에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번제물에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안에 불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불을 받으려면 하는 불이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속에 희생제물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반드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마지막 이 땅에 떠나시면서 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증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증인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에 하나님 불이 내려오는데 솔로몬 머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 위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전부 불은 어디로 임합니까? 번제물이 있는 곳에. 복음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부터 계신 곳에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시오. 반드시 불은 내려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 답답해서 나는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치욕과 모욕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전도했는데 사람들한테 받는 대우는 전부 조롱거리였습니다.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 했을 것입니다. 전도하면 길거리에서 전단지라도 나눠주면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가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시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더 심한 어떤 모욕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는 다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돌아서고 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 불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불이 있습니다.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골수에 불붙는 같은 것이 싸무치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욕을 먹고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 전도하다 보면은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해 하는데 다시 내 마음속에 불붙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이 나를 통해서 정각이 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 말씀하기를 높은 곳에서 주여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 생각을 한다면 나 절대 전도 못해요. 그런데 전도 안 하겠다 했는데 다시는 하나님 전하지 않겠다 했는데 내 마음에 불이 계속 들어오니 내가 골수에 사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불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세요. 반드시 불이 와야 이깁니다. 여러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세요? 이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성경 강좌입니다. 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세요. 오늘 여러분 생활은 반드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겁을 내지 말고 오늘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제단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제단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 따라하세요. 우리가 그릇입니다. 나는 무슨 그릇 돼야 됩니까? 불 옮기는 그릇 돼야 됩니다. 이 불 옮기는 그릇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그릇에 불 담아 옮기면 옮기는 곳마다 다 불이 붙어버립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의 불이 꺼져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의 불이 꺼져갑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갑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나도 가는 곳마다 오늘 불을 붙이는 불소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불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냉랭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불이 있으면, 나 한 사람 불이 있으면 교회 전체를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불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여러분 불씨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불씨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불씨, 은혜의 불씨, 믿음의 불씨, 반드시 불씨가 되십시오.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불씨입니다. 따라서 나는 사랑의 불씨, 은혜의 불씨, 믿음의 불씨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오늘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웠더니 나무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남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불 붙여놓으면 나무는 자연에 다 없어질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번제단을 메고 갈 때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번제단에 조각목을 따라서 노수로 쌓아, 노수로 쌓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울 때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를 때에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이 제물이 탑니다. 기름기 하나 없이 짐승 털 하나 없이 다 태워야 되는데 계속 타오를 때에 이 놋 안에 조각목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놋이 불에 달궈져서 벌겋게 쇳덩어리가 달궈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이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남는 건 쇳가루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복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놋은 바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계시록 1장 15절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발이 주석입니다. 주석은 바로 노쇠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 발의 노쇠예요. 왜 노쇠입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정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쇠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잘 부서지는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비록 번제단이 됐지만 나는 잘 부서져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금방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인생인데 오늘 가장 쇠 중에 강한 쇠, 이 쇠가 바로 뭡니까? 놋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온 우주에 가장 강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놋 같은 분이세요. 놋 안에 내가 들어있었더니 아무도 나를 건드릴 자 없어요. 그런데 불을 받았더니 나는 타석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남는 것은 놋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님, 입을 열면 예수님이 하주 있었고 입을 열면 예수 자랑, 교회 자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받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 불받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불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고 내 육엔 태워지고 오직 남는 것은 오늘 놋밖에 없듯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우리 시간 가장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대 크게 서시는 반드시 번제단 같은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합시다. 크게 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범사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들어서시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번제단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